something. 오늘 이제 30일이죠. 오늘 보시면 핵쟁이들이 팬이 됐습니다. 3월 30일 불량 사용자 지지 안내에서 뭐 등등등등등등등 벨을 했는데 검토 중이던 계정들의 조치가 완료돼서 금일 제재된 계정 수가 평소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하고 약 한 700개 정도 계정이 들어와 있어요. 이 이전에는 하루에 100개도 안 되는 계정들이 계속 정지먹었는데 오늘 갑자기 하루에 700개 계정 정지먹었거든요. 근데 내가 제가 좀 몇 개 찾아봤어요. 몇 개 찾아봤는데 핵쟁이들이 제가 예전에 핵이라고 했던 핵쟁이들인데 정지 아직까지 안 먹고 있던 애들 중에 정지 먹은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일단은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일 주요 제가 어저께 유제이 만났잖아요. 유제이 시즌2 때부터 이미지 핵 쓰던 트레이서 시즌2 때부터 이미지 핵 쓰던 트레이서 있죠. 어저께 제가 따놨죠. 보시면 차단 목록에 들어간 유저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배틀코드를 짤 수가 있거든요. 보시면 네이프 31317이죠. 31317 얘가 유제이거든요. 닉변을 했어요. 보시면 유제희라고 있는데 이게 전적이 아직 최신화가 안되는 계속 안되고 있는 거에 정지 먹은 줄 알았는데 닉변을 했었어요. 이거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. 배틀태그를 딱 검색을 하면 그 계정 나오거든요. 그니까 계정이 살아있죠. 레벨도 177에 그 전에 유제이는 122였죠. 모스트를 보면 모스트가 거의 비슷하죠. 모스 거의 동일하죠. 트레이서 디바 트레이스 모스 2에 디바 모스 2 이미지 핵쟁이가 쓰는 영웅 2개 자리아까지 합해서 영웅 3개가 모스에 들어가 있습니다. 솔저 자리아 뭐 이런 식으로 쓰나봐요. 이미지 쓸 때 트레이서를 제일 많이 써요. 얘는 이미지 핵 쓸 때 거의 트레이서 쓰거든요. 근데 정지 먹은 줄 알았는데 안 먹었고 이때까지 닉변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. 어저께 만난 판에도 뭐 상대팀이나 우리팀이나 유제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확실하거든요. 유제이라는 애인 거는 얘가 시즌2 때부터 이미지 핵 쓰던 애인데 아직까지 저는 영상으로 빼박 핵인 거 영상을 잘라가지고 블리자드에 신고했는데 정지를 안 먹었길래 뭐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화물 이거 메이커 내가요. 이것도 아니 아무리 봐도 빼박 핵 킬캠인데 그런 거 잘라서 해도 정지를 지금 시즌2 때부터 거의 반년 지났거든요? 반년? 반년 동안 거의 정지를 안 먹고 활동을 했었는데 정지를 안 먹길래 좀 그랬었는데 봤어요. 오늘 정지를 많이 먹었다길래 여기 보시면 배틀톱 코드를 잘 보세요. N 땡땡 P죠. 그리고 샵하고 땡땡땡 17이에요. 확실히 배틀 코드가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배틀 태그를 가진 애가 거의 없을 테니까 거의 확실하다 봐야죠. 확실하다 봐야 돼요. 이거는 확실하게 UJ 정지 먹은 거 맞는 거 같고 오늘부터는 볼일 없겠네요. 아이디 새로 파서 오면 모를까. 일단 저 아이디로는 새로는 볼일 없을 것 같습니다. 다른 계정들도 이렇게 더 있는데 정지 먹은 계정들 보면 그런 계정들을 딱히 제가 뭐 더 말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말할 일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은 얘가 잡혔으면 하길 바랬는데 드디어 정지를 먹어서 일 잘 하고 있는 것 같네요. 이미지 핵들이 확실하게 많이 갈려 나갔어요. 그래도 아직까지 핵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예전 핵쟁이 많을 때에 비해서는 적긴 한데 아직까지 핵쟁이들 정지 안 먹은 애들 많고요. 핵이 완전히 100% 잡힌 거 아니고 한 90% 잡히고 한 10% 정도는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그러면 시원히 이제 경쟁전 하러 가야겠죠. 저는 핵쟁이들 없는 경쟁전 이제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